지금부터 용성 진종조사 인멸 84주년 봉찬대제를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3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니르바나 젬베 공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명법사 합창단 여러분 합창이 있겠습니다. 제목은 용성교송곡입니다.
석가열의 부척법 71조이신 법장당 화정조사님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 하늘과 이 땅에 가장 존경하신 육신보살 도문근 스님을 오늘 이렇게 모시고 온결의 전인류 만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용성 진종 조사님의 인멸 84주년을 오늘 봉참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께 그 뜻이 함께 할 것을 발언하면서 제가 용성 조사님의 크나큰 사랑 그 대자비에 항상 이 마음이 축축히 젖어져 갖고 우리 도짜문짜 큰 스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오늘 이 인멸의 대제를 맞이할 때 왠지 모르게 행복하고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왠지 모르게 온결의 전인류 만중생이 함께 기쁜 날이기도 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 올립니다. 용성 조사님께서는 교도소에서 영등포교도소에서 이 부처님의 전법을 위해서 작곡을 하셨고 작사를 하셔서 이 땅에 오르간을 치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전법하셨습니다. 소납 화정도 그 거룩하신 그 뜻을 상기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2003년도에 평택 문예회관에서 박범은 총장님을 모시고 보현행원 노래를 참불가를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부모 은중경을 찬탄 찬송하였습니다. 2012년에 국립극장에서 보현행원을 또 이 땅에 찬탄 찬음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전라도 중림정사에서 용성 교성곡을 또 우리가 이 땅에 용성 스님을 기리면서 찬탄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용성 스님께서는 오르간을 치면서 이 찬불가를 가르쳤는데 나는 무엇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삼선 불학승가대학원의 니르바나 우리 젬베 스님들과 함께 창단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 오늘 멋있었죠? 네. 스님들도 노래 잘하죠? 네. 아주 짱입니다. 네. 이렇게 한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용성 스님은 이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용성 진종 조사님 2014년 중림정사에서 그 유훈을 회향식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본래 회향은 없다. 시작과 회향이 둘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용성 진종 조사 장학재단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10억 갖고 세운 겁니다. 10억. 여러분들 10원 돈 같지 않죠? 10원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10원이 우주에 꽉 찬 줄 아는 그 집은 부자예요. 저는 그 10원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장학재단의 근본 뿌리를 실천해서 지금 현재 아가동산 그 건물이 용성조사님의 그 장학재단을 설립한 근본 뿌리입니다. 얼마 전까지 아마 그 빚을 제가 갚은 것 같습니다. 이걸 세워가지고 삼선불학승가대학에 제가 항상 장학금을 매달 매년 올렸습니다. 어느 날 우리 도짜문짜 큰 스님께서 야 좀 동국대학교도 좀 후원 좀 하면 안 되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022년부터 동대에다가 천만 원씩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동국대학교 저는 부총장님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외협력 실장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함께 네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부총장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이 필요한 대통령이라면은 시민이 필요한 국회의원이라면 그 나라는 썩지 않고 정말로 멋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총장님, 부총장님 뵙자마자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이 매력에 이 멋에 빠져서 스님이 됐습니다. 이 스님이 돼갖고 오늘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 왜? 죽어도 좋으니까. 지쳐도 좋으니까. 근데 그 옆에는 우리 도자문자 큰 스님이 계셔서 저를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힘나게 해 주시는 그 공덕에 네 이렇게 저는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 근심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봤죠? 맞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명법사 신도님들이 그 진실로 욕심 버리는 명법사가 이제는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신도님들은 예, 불사를 하고 예, 봉사를 하는 것이 자기들의 생명처럼 자기들이 행복한 것인 줄 진정 알기 때문에 저는 가는 곳마다 우리 명법사 신도님들의 자랑이 제 귀에 들릴 적마다 아 이제는 향기가 피는구나 이제는 우리 명법사도 복 받는구나 이렇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용성 진종 요사님은 모든 생명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지대한 그 원력이 오늘 이렇게 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찬란한 문화와 찬란한 부처님의 말씀이 네, 온누리에 온 중생에게 다 전달해질 때까지 저는 열심히 예,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 존재는 인연의 갑상이기 때문에 무상한 것입니다. 이 몸은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이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고 이 물든 마음은 한 생각 나오고 잠시 이어지고 달라지고 없어지는 생주이멸이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고
이 세계와 우주는 이루어지고 존속이 되고 무너지는 공이 되고 이래서 성주계공이기 때문에 무상한 것입니다. 이는 생하고 멸하는 법이기에 생하고 멸함을 정멸로 마치어서 열반인 정멸로 즐거움을 할지로다. 이 개송은 고려대장경 6부 중 원적 열반부 대반 열반경 제1 사구 개송입니다. 이 개송을 읊어서 용성 진종조사 원적 제80주기 열반 제84주기 봉행이 이 온결의 현인류 모두 다 함께 성불련 되어지기를 서원하는 바입니다. 이곳 평택 덕동산 명법사에서 해년마다 용성 진종조사의 탄생대제, 오도대제, 열반대제를 향등 선지식 법장 화정스님의 확고부동한 신심과 불퇴전의 원력으로서 봉행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용성 진종조사의 제84주기 열반제일에 이 법사는 용성 진종조사의 열반송을 읊어드리겠습니다. 체행기 무상 만법 지구 포천리출 한화 맞은성 이루다 모든 행이 떳떳함이 없고 만법이 다 고요하도다. 밭꽃이 울타리를 뚫고 나가니 삼바 뒤에 한가로이 누어도다. 용성 진종조사 제84주기 열반 제일의 열반 대제 날에 이 열반송을 읊어서 이 대제에 바치고 온결의 전진류 모두 다 함께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 선근인연 되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용성 진종조사의 열반제일에 도대체 열반이란 뭐냐? 열반의 원어가 다 함께 열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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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반 열반 그러니까 이제 중국 동토 당나라 현장법사 이전의 번역을 옛구자 구역이라고 그래요. 현장법사님으로부터 그 이후의 번역을 새로울 신자 신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곱 분 큰 스님 내가 이미 열반에 대해서 일곱 가지로 번역했다. 열반은 멸이다. 열반은 멸도다. 열반은 정멸이다.
열반은 불생이다. 열반은 무이다. 열반은 안락이다. 열반은 해탈이다. 이렇게 이 번역을 했어요. 신역 이 현장 법사께서는 열반은 뭐냐? 원적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열반에 대한 번역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이 법회를 장엄하겠습니다. 열반은 멸이다. 낳고 죽는 생사와 인과를 멸해버렸다. 그래서 열반을 멸이라고 한다. 열반은 멸도다. 낳고 죽는 생사의 인과를 멸하고 낳고 죽는 생사의 폭류를 건너버렸다. 생사를 건너버렸다. 육도윤회를 건너버렸다. 그래서 열반을 멸도라고 하는 것이다. 열반은 정멸이다. 이 정멸의 적은 유무로 공격한 안오는 뜻이고 이 정멸의 멸은 낳고 죽는 생사의 대환을 멸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유무로 공격 안오는 뜻이기 때문에 유무를 해설해서 알아야 합니다. 유는 뭐냐? 상견이다. 무는 뭐냐? 단견이다. 상견이란 뭐냐? 사람이 죽어도 자는 없어지지 않고 색수상행식 오는 과거나 미래에 상주불변해서 사이가 끊어지지 일이 없고 영원히 불변한다. 이렇게 고집하는 그릇된 견해를 이제 상견이라고 하는 것이고 단견은 일체 존재는 인연으로 또 이룩되었기 때문에 만유는 무상한 것이다.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도 죽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다 없어져 버리고 공무에 돌아간다고 고집하는 그릇된 소견을 이제 단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네 번째는 열반은 불생이다. 낳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라한이다. 그 말이요. 열반은 뭐냐? 아라한이다. 불생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인 삼계와 아수라, 인간, 아귀, 축생, 지옥인 오취 가운데 다시 나지 않기 때문에 불생이다. 아라한이다. 열반을 번역하면 아라한이다. 불생이다. 열반은 뭐냐? 무이다. 모든 법의 진실체가 무이다. 위라는 뭐냐? 위는 위작이다. 조작이다. 인연의 조작이 없는 것을 무이라고 그래요. 위작 조작을 여의고 생주 이멸의 사상의 변천이 없는 진리가 바로 열반이다. 열반은 뭐냐? 법성이다. 열반은 뭐냐? 실상이다. 열반은 뭐냐? 법계다. 열반은 무엇이냐? 무이다. 이와 같은 그 이름은 달타하더라도 그 내용은 하나다 그 말이야. 열반은 안락이다. 몸은 편안하고 마음이 즐거운 것이다. 몸에 위험이 없으므로 편안한 자 안하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인 우려가 없으므로 즐거운 낙이다라고 이 안락은 다른 것이 아니요. 참말로 안락은 뭐냐? 서방경토 극락 세계에 왕생하는 것이 안락이다. 생사 고해를 건너서 서방경토에 왕생하는 것이 안락이다. 열반은 안락이다. 열반은 해탈이다. 열반은 해탈이다. 세 가지의 내용으로 해설합니다. 첫째로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대차제한 경계에 이르는 것이다. 두 번째 열반은 불교 구경의 이상이다. 여러 가지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이다. 세 번째 선정의 다른 이름이 이제 해탈이다. 속박을 벗고
자제함을 얻는 것이 선정의 덕이기 때문에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 용성 조사님의 열반 제일의 구역 제사들의 일곱 가지의 이제 열반의 번역에 대해 말씀드리고 현장 법사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했어. 신역이여, 열반은 뭐여? 원적이다. 다 함께 열반은 원적이다. 이게 열반을 구역에서는 멸도라고 했지만은 신역에서는 원적이라고 했다 그 말이요. 모든 덕인 제덕이 원만하고 모든 악인 제악이 정멸했다는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낳고 죽는 생사의 괴로움인 그 코를 여의고 정묘의 즐거움인 낙을 이제 완전히 하는 궁극과덕이다. 이 가운데 낳고 죽는 생사의 괴로움인 고를 여의는 데 따라 말하자면은 다시 말하자면 성자, 현자, 성현이 목숨을 마치는 것을 쉽게 말씀드려서 원적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원적, 부처님의 열반, 용성조사님의 원적, 용성조사님의 이제 열반이다. 그래서 오늘 열반의 구역 제사의 번역, 신역 제사, 신역의 번역으로서 원적을 오늘 해설해 드렸습니다. 사바세계 차사 전하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 덕동산 명법사 추지겸 회주 향등 아리 석가열의 부촉법 제71세 석가열의 부촉계대법 제78세 법장 화정 선지식 스님께서 불멸기원 2568년 83갑자 갑진년 서기 2024년 음력 2월 24일 보광자재왕 아리 석가열의 부촉법 제68세 석가열의 부촉 계대법 제75세 용성 신종조사 원적 제84주기 봉행공덕과 정법안장 역대전 등 다례제 봉행공덕이 일체의 보급이 되어져서 나와 더불어 일체 중생 등이 모두 다 극락 안양국에 왕생하여 어지다 다 함께 무량수 아미타불을 칭견하고 구품연화대에 수생하여 정멸 열반 원정낙을 증득하여서 모두 다 함께 불도를 이루어지네. 부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라, 이렇게 하라 세 가지가 있어. 아무리 하고 싶더라도 부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섭유리계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는 건 안 해야 돼요. 우리나라 전 국민과 전 세계 인류가 모두 다 함께 부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예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섭 안을 섭자 유리계 섭유리계 그려 아무리 하기 싫어도 부처님께서 하라 하는 건 꼭 해야 돼요. 실행해야 돼요. 그 보고 섭선법계요. 살들 나를 위하고 너를 위하고
모두를 위해서 사는 것을 섭중생계다. 그리요. 그리고 오늘을 기회 가지고 삼취정계를 자 부처님께서 하, 이 나라 전 국민이여 전 세계 인류여 부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꼭 안 하는 것이 섭유리계고 부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은 아무리 싫어도 해야 한다. 그것이 섭선법계고 나를 위하고 너를 위하고 모두를 위하는 그 생활이 섭중생계다. 이 삼취정계를 오늘 날짜로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시로 하고 동국대학교 부총장님을 위시로 해서 전 위정자, 전 재벌, 이 나라 전 국민이 삼취정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화정 불신 도문법사와 법사가 김효년 서기 1999년 음력 5월 8일이 용성 진종조사 135호의 탄생의 날인데 이날에 이 신라 천련고도 경주 남산중 고유산 천룡사지에서 이제 불사리 석탑전에서 이제 우리나라 800년 대운의 문호를 열었거든요. 한 500명이 모여가지고 이 불심 도문법사와 소승의 한명호 회장과 또 이제 성지와 조영주 고문과 또 이제 간음주 보리 간음주 고문을 유시로 해서 한 500명이 열어가지고 25년 동안 불심 도문법사와 화정 법장 화정 큰스님과 지광 법륜스님이 어머니 젖먹는 힘을 다 기울이고 주구 힘을 다 기울여가지고 국내 국외의 성지를 가꾸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금년에 우리 장수 중림촌에서 이제 우리나라 800년 대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문을 닫게 되거든요. 그런 공덕으로서 25보살 화신보살님들이 대한민국 가가호호의 선남자 선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겉모습은 사람이고 마음은 보살이어서 보살국토가 이루어져가지고 그 보살 화신 선지식들이 이제 인연법과 근본법과 미묘법으로서 세계 각국과 통치자들을 위시로 하고 세계 전 인류를 교화를 해가지고 이 해동전국 대한민국을 진리의 조국으로 섬겨가지고 성불인연 짓는 그러한 대작불사입니다. 이러한 공덕으로서 대한민국 전 국민은 보현보살 십종대원과 불교 5대 수행을 잘한 공덕과 교화를 잘한 공덕으로서 사후에는 서방경토 극락 세계의 왕생을 해가지고 아미타불을 칭견하고 아미타불의 미묘법문을 듣고 무생법인을 얻고 아미타불로부터 성불수기를 받고 세상의 보살도를 해서 구경원성 살바야 마하바냐바라밀. 그러니까 세세상행 보살도를 수행해 가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 구경에 가서는 보살의 총상의 지혜를 원만히 이루어가지고 부처님의 별상의 지혜에 이르러지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사홍 소원이 있겠습니다.
이곳으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